우리는 아파트가 전기회사가 만들어서 올 전자 제품이에요. 전기회사가 지었으니까 다 전기다. 다 전기. 그러면은 여기 집을 그러면은 매매해서 네, 들어오신 금액이 그때 어느 정도였나요? 9천만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밝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캔디. 빵. 으악. 이런 것도 해주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매 마시대.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사카 혼마치에 살고 있는 모모타로 엄마 후지바야시 마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해서 이거는 유부남 촬영이고요. 지금 남편 대신 도라에몽이 네, 지금 남편분이 도쿄에서 여기는 오사카인데 지금 신칸센이라고 한국으로는 KTX죠? 지금 오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따가 저녁 식사나 뭐 촬영이 길어지면 잠깐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정이 그렇다고 하셔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분만 모시고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오사카라는 곳이고요. 그러면은 한국인인 거죠? 네, 한국 국적이고요. 10년 됐어요. 그러면은 왜 일본에서 일단 살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한 달간 그 어학연수 코스 좋아가지고 한 달 다니다가 한게 벌써 이렇게 10년이나 됐어요. 그러면은 남편분은 일본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이 후지바야시 마오라고 남편 성을 따라가거든요, 일본에. 아, 여기는요? 네. 그래서 일본 사시는데 한국 이름 여자가 결혼 안 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신기하다. 무조건 성을 따라가야 되는. 네, 무조건. 그래서 두 분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시게 된 건가요? 코로나 직전에 학업을 마치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골프 연습장에 레슨 프로가 잘하신다 해가지고 오사카에 소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왔는데 잘 못 치는 애가 맨날 와가지고 골프 연습해서 죽치고 있으니까 네네.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말을 걸어가지고 바쁜 척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 네네. 하늘길이 봉쇄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결혼했어요. 이 오사카라는 동네만이 가는 좀 그런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살아보시니까? 오사카는 사람들이 좀 밝은 것 같아요. 오사카는 아줌마들한테 캔디 하나 있으면 캔디도 주고. 잠시만요. 캔디. 빵. 으악. 이런 것도 해주고. 네. 아, 이게 그 유명한 밈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네네. 이런 재밌는 것도 네. 많고. 도시긴 도시인데 너무 차갑지만은 않은 그런 거군요. 그럼 여기는 거기 안에 있는 것 중에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 네. 일본어로 치면 맨션? 타워 맨션. 맨션이 있고 20층 이상이 타워라는 명칭을 붙일 거예요. 타워 맨션. 아, 그래요? 높은 아파트는 타워 맨션. 아, 한국으로 치면 초고층 아파트냐? 아파트냐? 그래서 네. 저도 일본 집을 많이 본 거는 아니지만 되게 특이한 인테리어 를 갖고 있고 굉장히 뭐랄까 색깔이 뚜렷하신 집을 갖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아 근데 남편분 오셨으면 재밌었겠다. 지금 신칸센 중간 정도잖아요. 네네네. 지금 기차에서 중간 아마 지금 출발해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네. 아 왜냐면 원래 그 얘기를 했었어요. 같이 나오시는 게 좋으니까 제가 옛날에 일본에서 촬영했을 때처럼 이제 액정 타블렛이라도 이렇게 아 같이, 맞아요. 그 네. 도쿄 네. 도쿄에 사시는 분처럼 네. 저는 도쿄에서 30년 가깝게 산 박씨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본 회사에서 중국으로 지금 전근 나와가지고요. 그렇게 하려고 해서 지금 또 기차 안에서는 네, 여기는 또 전화나 이런 걸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현관. 여기까지가 제 생각엔 현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현관. 여기가 현관이고 들어가면은 정말 바로 앞에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이 거실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고 네. 오른쪽으로 가면은 침실이 남편 거, 제 거. 따로 주무세요? 네. 왜냐면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네. 코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침대 하나, 침대 둘 있고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 화장실, 욕조. 욕조고 여기가 이제 변기방. 변기방. 예, 특이한 게 이렇게 앞에 가면 이렇게 인사해 주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한국 집과 일본 집이 이건 진짜 다르다. 와, 이런 게 좀 있나요? 온돌. 온돌? 아, 밑에 네. 이거요? 추워요. 저희 집은 그래도 따뜻한 편인 거예요. 저희 집은 많이 제가 틀어놓고 네. 가습기도 틀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얘로 데펴야 될 것 때문에 이걸로 공기로 데피니까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저희 집에 가습기가
그래서 좀... 전기비가 아주 폭탄이에요, 폭탄.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가 일단은 몇 평 정도 되는 공간인가요? 여기는 25, 56? 그러면 일단 관리비 궁금합니다, 얼마일지. 전기료 같이 포함해서 전기료 포함해서 아마 관리비 한 50만 원? 전기비가 아마 비쌀 때는 3, 40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본은 특이하게 전기 따로, 관리비 따로, 뭐 수도세 따로 다 따로예요. 그럼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에 되고 전기로는 어디가 가는 전기, 겁니까? 여기 또 우리나라처럼 한국전력이 아니라 전기회사가 다 달라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가 전기회사가 만들어서 올 전자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스관이 없어요, 여기는. 아, 그래요? 네. 가스회사가 만든 데는 가스가 있어요. 짓는 회사가 다 달라서 그래요. 여기는 전기회사가 지은 회사예요. 전기회사가 지었으니까 다 전기다? 다 전기. 그러면은 여기 집을 그러면은 매매해서 들어오신 거죠? 네, 매매. 거죠? 언제 하셨나요? 매매를 작년 11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은 금액이 그때 어느 정도였나요? 9천만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 인테리어 비용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는데 돌이 아마 약 2천만엔. 와, 돌일로 하면 이렇게 비싸구나. 네, 2천만. 그리고 다 이걸 하나씩 붙이니까 아마 인건비가 비쌌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키친 이런 거 해가지고 한 그 한 1천만엔 정도. 아, 근데 여기는 인테리어 비용 자체가 엄청 비싸네요. 아, 근데 그게 땅끝 차이예요. 뭐 내가 비싼 소재를 쓰면 비싸고, 비싸지고. 근데 되게 그 평수에 비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는 하네요.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그런 컨셉 같은 게 좀 있나요? 일본 집은 항상 주방이 협소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현관부터 넵. 찍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현관을 이렇게 양갈래로 하신 거예요? 맨날 벗어가지고 방에다 뒀다가 이 동선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도 많고 하니까 신발장을 크게 놓고 코트 같은 것도 입는 것만 입잖아요, 겨울에. 벗어서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게끔. 동선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군요? 네, 만들었어요. 원래 여기 벽이 있었거든요. 여기 벽 없애고. 얘는요? 이걸 다시 한 거예요. 아, 얘를요? 네, 가벽. 아, 일부러 이렇게 가시려고? 네. 오. 그리고 여기 술 냉장고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전 이렇게만 봤을 때 스타일러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술 냉장고. 술 냉장고 이렇게. 진짜 술이랑 뭐 샴페인이랑 소스 같은 거는 먹을 때 저희까지가 멀잖아요, 동선상. 네. 그래서 이런 피클 같은 거는 금방금방 꺼내서 갈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동선 최적화해서. 와, 테라를 여기서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게 코스트코에서 싸더라고요. 싸가지고 한 박스를 샀는데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맥주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네. 당 성분이 제로인 게 있어요. 오, 너무 좋다. 네,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인 같은 거는 저희가 와인을 자주 먹기 때문에 와인을 정기구매 구독을 해가지고 전화를 하면 한 6병씩 보내줘요. 아, 그 정도로 술을 좋아하시네. 소믈리에 상이. 그때 그 도쿄 사시는 분 그 소믈리에 배지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하나 자랑할 게 있어요. 뭡니까? 소믈리에 자격증. 소믈리에 땄어요. 와인. 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네, 이렇게. 와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분도 그렇고 되게 네. 술을 다들 좋아하시는군요. 왜냐면 여기는 토리아이즈 간파이 맥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토리아이즈 맥주. 토리아이즈 첫 잔은 네. 맥주.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여기가 일단 주방이라서 주방을 먼저 찍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가 주방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주방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동선 생각하셨어요? 같은 거는 여기서 금방 먹을 수 있게 여기서 만들고. 저기서 드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드세요? 혼자 남편이 출장 가면 그냥 대충 먹을 땐 여기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이 뭐 경치라고 해야 되나요? 좋더라고요. 그냥 멍 때리면서 이렇게 고속도로 보면서. 이 의자가 왜 있냐면요. 네, 이 의자 여기 왜 있나요? 요리하다 힘들면 이렇게 앉아서 쉬는. 아, 요리를 되게 오래 하시나 봐요? 네. 여기는 오~ 이렇게 뭐 육개장, 뭐 네. 컵라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일본에서 파는 육개장인 거 보다. 이거 코스코에서 샀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많이 늘어났어요. 일본 슈퍼에서도. 일본에 K푸드라고 해서 많이 늘었더라고. 이런 라면도 많고 김치도 종갓집 거. 종갓집. 아, 그래요? 네. 이거 이케아로 했거든요. 이렇게 수납이. 근데 주방에 뭐가 많네요. 서랍이. 네. 여기는 그릇. 근데 그릇에 왜 이렇게 이런 타월을 다 층층마다 해놓으신 거예요? 기스 날까봐. 그 그릇이 깨질까봐도 그렇고. 근데 이런 찻잔 같은 건 별로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보통 상부장에 많이 이런 걸 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넣으니까 꺼내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네, 너무 편해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밥그릇, 네. 뭐 국그릇에서 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촬영하면서 식기세척기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식기세척기. 아, 있어요? 저희 집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제가 큰 거를 집어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케아로 한 거예요. 왜냐면 일본 업체들은 다 되게 찌그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아. 그래서 큰 거 집어넣다
보니까 원래는 밀레라는 제품을 넣고 싶었는데 네. 이케아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즈가 안 맞는다 해가지고 이케아에 있는 이 일렉트로닉 제품으로. 아, 이케아에서 가전 제품도 팔아요? 네. 이거는 제가 따로 산 거예요. 이건 맞춰달라고 했어요, 이케아한테. 신기하다. 네. 뭔가 같이 연동해서 뭔가 하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어, 알겠습니다. 어, 그래서 식기세척기 자체를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서 너무 반갑네요. 네. 여기는 조미료. 아, 조미료. 왜냐면 한국 요리도 하고 일본 요리도 하기 때문에 두 배가 필요해요. 이런 미린이랑 요리수 같은 거라든가. 아, 이게 그러니까 한국분과 일본분이 결혼했으니까 소스가 두 배 해야겠네요. 네. 아래는 뭐 큰 간장, 뭐 진간장. 네. 그 냉장실. 터치. 오! 아, 이렇게도 열리지만? 터치 이렇게 누르면 열려요. 오, 그러면 궁금한 게 실제로 여실 때 터치로 많이 엽니까? 이렇게 많이 여십니까? 사실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아, 그래서 이게 네. 필요한 거구나. 네. 하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열 때도 많고요. 손가락이 아니라 네. 이 팔꿈치 이렇게 열어요. 팔꿈치도 열고. 네. 뭐가 되게 많네요. 소스가 엄청 많네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거 만들면 만능이에요. 된장국 만드는 거. 얘에다 두부 조금 넣고 하면 너무 맛있는 미소시루가 완성이 돼요. 아, 또 된장국에 진심인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짜면 되니까 안 네. 퍼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거 좋다. 이거 맛있어요. 시오 콤부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케모노 위에다 올려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콤부를 얇게 썰어가지고 겉에다 소금을 묻혀놓은 건데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함박 스테이크. 어, 함박을 또 이렇게? 남편이 좋아해가지고 김밥 요즘 이게 한국에서 팔더라고요. 이게 일본에서 한국 김밥을 오? 이렇게 해서 비비고에서 팔게 사고. 저 한국에서 비비고에서 이거 파는 거 못 본 것 같은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거를 김밥전에 먹어요. 아, 이건 좀 수출용인가 보다. 네네. 군만두 비비고 사놓고. 근데 일본도 만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비비고를 드시네요? 저는 비비고 먹고 남편은 서로를 되게 존중해 주시네요. 네. 남편은 김치를 잘 안 먹고 저는 김치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김치를 잘 먹는데 그렇게 네. 다 따르니까 양이 많아져요. 아, 그렇겠다. 네. 이거 업체에서 신경 써준 게 이거 여기 싱크대에 비추는 빛. 아, 요거요? 총, 네. 그거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 다룬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신경 써주신 겁니까? 원래 세 개만 달까요? 하셨는데 요리할 때 그늘지잖아요. 그늘지지 말라고 저기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이제 닦을 때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하는 그리고 남편분의 전원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익스텐딩 되는 테이블이라고. 남편분이 꼭 이거 얘기해주고 싶다고 지금 신칸센 기차 안에서 아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네. 이렇게 붙이면 여기 저기 돼가지고 굉장히 넓어지는 1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또 테이블이 네. 있군요. 이 테이블은 다리가 참 멋있는 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다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샀던 것 같아요. 이거 결혼사진 하와이에서 네. 결혼했거든요. 근데 왜 결혼은 일본도 한국도 아닌 하와이에서 하신 게 이유가 그때 있나요? 그때 어차피 못 오니까 진짜 가까우신 분들만 불러가지고 조촐하게 하자 해가지고 저도 얼굴은 처음 뵙니다. 이따가 뵐 수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이런 튀어나오는 조명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이런 작은 샹들리에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이쁘잖아요. 요즘 막 유행하는 것도 많은데 유행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만의 길을 걷겠다? 네. 좋죠, 좋죠. 아, 그리고 네. 저희 남편이 여름에는 생맥주를 여기 아, 술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생맥주를 8리터짜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근데 겨울이라 지금 쉬고 있어요. 아, 잠시 휴식기를 네. 갖고 있는. 근데 여기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베란다예요. 베란다. 아, 여기 베란다예요? 네. 베란다인데 빨래도 잘 안 말려가지고. 원래는 빨래를 말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군요. 네, 근데 잘 안 나가게 돼가지고 그냥 꽃 같은 거 안에다 키웠는데 벌레가 날려가지고 그냥 밖에다가. 와, 이게 이 밖에 베란다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종종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멍 때릴 때 좋더라고요. 저기 차로 돌아보면서. 여기가 저희가 아까 인터뷰했던 곳이죠? 거실. 이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양쪽으로 되어 있는. 네, 이 코너라고 해야 되나? 와, 이게 너무너무 좋네요. 그리고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아까 이 벽입니다. 와, 이 벽은 반짝거리네요? 네, 이게 다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전주인분이 이런 네. 돌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 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 색깔에 맞춰가지고 다 맞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라이트도 넣은 게 밤에 이 돌을 빛 받으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얘는 가습기인데요. 이렇게 물을
끓여서 증기식으로. 우리나라도 약간 가습기 세균 발생률 높다고 하잖아요. 아. 이걸로 끓여버리면. 아, 그래서 끓이는 거군요. 가습기를 사실은 매번 세척해주기 쉽지 않으니까. 네네. 세척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습 효과가 좋아요. 끓이니까. 아, 그 대신 재밌다. 단점이 전기비가 엄청 나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계속 끓여줘야 되니까. 얘가 제일 네. 많이 먹는 전기비 넘버원. 썸 넘버원. 아, 또 고루한 특징이 있네. 그리고 이 전선도 네.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네이버에서 이렇게 전선 털실 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놨어요. 네. 원래 테레비가 원래 이쪽에 와야 되는 구조상 그런데 아, 네네네. 저는 싫더라고요. 여기 이쁜 전망이 있는데 테레비 넣으면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선을 이렇게 길게 빼다 보니까 이 선도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이거 다 털실로 이거는 발 히터예요. 발 시려울 때 이렇게 켜가지고 저희 집에 코타츠가 없거든요. 아, 온돌이 없으니까 코타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 그니까 좀 따뜻할 거예요, 여기 위에는. 오, 네네. 장판입니까? 장판 같이 해놓고. 아~ 코타츠 있으면 코타츠에서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치워버리고. 아, 전기료가 많이 나올만 하네요. 네. 가스가 없으니까 전기비가. 전기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 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해서 가게 되면 일단은. 이제 남편방. 남편분 방? 남편방의 옷은. 이게 답니까? 아, 자주 입는 거라든가 겨울 옷만 지금 나놓고. 궁금한 게 여기는 옷이고 냉장고가 여기 왜 있어요? 이거는 남편이 안주 넣었네요. 치즈 넣어놓고. 치즈 오차 치즈 오차 안주를 위한 치즈를 넣어놓더라고요. 치즈랑 술도 놨는데 술을 다 절로 옮겼어요. 테레비는 LG. LG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여기는 또 토시바, 파나소닉, 소니가 유명한데요. 제가 한국인이니까. 아, 왜냐면 사실 물건 넣으면 비싸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나라 제품을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LG가 좋은 게 뭐냐면 이 리모컨이 네. 좋더라고요. 이 마우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 이것 때문에? 네, 리모컨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요게 되니까? 이게 되니까. 제 방 거는 안 좋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은 방마다 TV가 따로 네.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쉐어하우스 느낌인데요 지금. 왜냐면 남편이랑 제가 보는 게 다르잖아요. 오, 그쵸 그쵸. 네, 저도 한국 유튜브를 보고 남편은 일본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따로 따로. 그러면은 처음부터 각방 쓰자였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지치적이는 것도 많고 네. 코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이사하면서 따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뭐 같이 주무시는 분도 많지만 되게 생각보다 수면 타입이 또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여기서 되게 같이 생활하시고 네네네. 그래서 원래 방이 3개짜리인데 튼 이유도 거실에 거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진짜 여기는 잠만 자고 주무시기는 딱 각자만의 개인 네, 생각, 네. 시간을 갖는 이게 변기방. 변기방? 오, 깜짝아. 아, 나 아까 말씀하신 인사를 해줘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이 벽도 제 생각에는 예전 분이 하셨던 네네네. 돌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돌 공장을 하시는 그래서 이거. 항상 근데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좁은 데도 이렇게 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 기술력이 요 정도입니다. 네, 요거에 진짜. 요만한 걸 올려서 쓰는 여기는 수납 뭐 네. 이런 거 집어넣고 휴지 넣어놓고 여기가 이제 들어가면은 세면 세면실 세면대 여기 뒤에는 수납 열면 뭐가 있습니까? 수건이랑 수건을 엄청 많이 쓰시네요? 이게 저희가 사우나를 자주 가거든요? 일본은 이런 수건을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이런 얇은 거를 챙기는 게 뭐냐면 주요 부위를 가려줘야 돼요. 이러고 돌아다녀요 여자들. 아, 그래요? 남자도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머리에 올리잖아요. 탕 안에 들어가면 젖으니까 머리에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렇게. 그럼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데서 올려놓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 하얀 색깔은 탕 안에서 쓰는 거, 탕 밖에서 몸 닦는 거, 집안, 이거는 바스타월. 그래서 수건이 이렇게 많은 거군요. 네, 다 나눠가지고. 와, 너무 신기한 문화다. 네. 재밌습니다. 그런 탕 문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기가 이제 씻으시는? 근데 다 안 씻어, 여기서. 그럼 어디서 씻으세요? 그 아파트에 시설로 사우나가 있는 데가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우나 가서. 아, 그럼 여기는 잘 안 쓰시는?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빨래 건조. 건조대로.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빨래 건조대다? 이게 다 그거잖아요. 환기, 난방, 그리고 이거는 건조.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다용도실 겸이 그래서, 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냥 잘 안 씻으니까 이렇게 빨래를 많이 넣는 걸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원래도 그 빨래 말리는 겸도 같이 사용을 네네. 하니까요. 여기 이런 건 봉이 있으니까. 이거 한국에 샀어요. 이런 거는 또 없어요. 여기서 안 팝니까? 있는데 너무 비싸요. 아, 그래요? 네, 있는데 30만 원 주고 샀다가 몇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 30만 원이나요? 네. 비싸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세탁기도 이거 딱 맞는 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보통 건조기를 있어요. 여기서는 합쳐져 있어요. 이거 세탁한 다음에 자동으로 건조되는 거 건조.
건조. 아, 세탁기랑 건조기가 같이 있는 거군요? 네네네. 따로 있는 거는 없어요, 잘. 아, 여기는 잘 없어요? 네, 다 이렇게 통합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건 없더라고요. 이렇게 타운 타워처럼. 아,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없군요. 이제 여기가 실제 쓰시는? 제 방입니다. 이거는 이케아 제품인데 저희가 처음으로 이케아에서 사가지고 직접 조립을 했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냥 써요. 너무 막 낑낑대면서 만들었던 기억이기 때문에. 근데 이케아를 고르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안경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이런 수납이 좋더라고요. 여기 LG 스타일러 없을 거예요. 아마 있는 집이 거의 대부분. 저도 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여기서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제가 살 때는 행사에서 싸게 샀어요. 100만 원대 샀나? 아, 비슷하네요. 근데 안 하면 200만 원이에요. 코스트코에서 행사를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고깃집 먹고 냄새 날 때라든가 그럴 때 좋더라고요. 드레스룸.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 이거를 만드는데 원래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를 확장시킨 거예요. 없었는데 수납장도 만든 거고. 아, 이해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더 방이 넓었겠네요. 네, 방이 더 넓었는데 제 옷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방이 더 넓었는데 그거를 줄여서 네. 드레스룸을 네. 만드신 거군요. 네.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습도 아 조절해야 되니까요. 제습기 돌리고 이 여기가 100엔샵에 샀거든요. 이게 20도, 38%를 네. 되시죠? 네. 너무 많으면 옷에 안 좋으니까. 아, 근데 되게 옷이 많으신 만큼 그래도 정리를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네. 어떠셨나요?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촬영 처음 해봤는데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졌고 자취남이랑 유부남 보면서 아, 나도 한번 출연하고 싶다 했는데 좋은 기회에 출연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출연은 못했지만 도라이몽이 대신해서 출연한 걸로. 따로 뵙겠습니다. 네. 네. 일본의 오마카세. 얼굴은 안 나오지만 남편분, 네, 이렇게.